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와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일도 많지만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아, 피켓팅을 해야죠. 그때 중요하거든. 네, 대한민국 원래 피켓팅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로트 너무 좋아하죠. 트로트 막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아, 트로트 진짜 저는 대한민국에서 트로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트로트는 흥이 나잖아요. 그 바운스가 북한 사람들 바운스예요. 너무 좋아. 아이돌 노래는 물론 좋은데 왜냐면 북한 사람들 정서에는 안 맞아요. 아이돌 노래가 처음 들었던 트로트고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 이거 제일 처음 들었었어요. 노래 너무 좋던데. 그리고 이거 노래 듣는 것도 좋은데 노래방 가서 들으면 뮤직비디오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되게 좋았어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따따따다. 이게 트로트인가 힙합인가 막 조금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들을 때. 따르릉 따르릉 전화중 소리를 이제 따르릉까지 넣으니까 이제 북한에서 처음 온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좋은 곡이었는데 처음 들었을 땐 조금 아 저게 왜 트로트지? 막 이런 느낌 받았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홍진영이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임영웅씨. 네. 송가인이여라 알죠? 저 너무 멋있어요. 노래 잘하고 어리신 나이인데도 되게 잘 나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엄마 아리랑 뮤비도 봤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당연히 알죠. 노래는 몰라. 유산슬까지 말해. 유재석 그 선배님이 하신 거잖아요. 유산슬. 어때요? 요즘 잘 되나요? 엄지척.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곡이 세 개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엄지척이 첫 번째예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차상하고 다정다감에 맞나요? 가사 모르겠어요. 이거 맞는지? 가사 틀렸으면 어떡해? 네, 홍진영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사랑의 배터리는 노래방 가면 제일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오디션 이런 데 나가면 발라드가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로 갈아탔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바로 장윤정의 꽃이에요.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야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트로트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가수의 꿈을 어떻게 트로트에서 다시 키워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미스트 트로트 하면 좀 준비해서 나가볼 생각은 있어요. 하게 되면 유튜브 찍어볼게요. 오다 보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이것도 여기까지. 그 금잔디 오라보니잖아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박현빈 알죠? 박현빈 노래도 아는 거 봤는데 나? 샤방 샤방 꼰드레 만드레 치무다나나나나나나. 되게 아는 게 많은데 나?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와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일도 많지만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아, 노래 프로 없나요? 아. 좋아해요. 집에서 제가 노래방 기계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거의 대결하다시피 노래를 많이 했어요. 진짜 저 어제 신혼날이었는데 미스터트롯 이제 돌려보기 하는데 넷플릭스로 울었잖아요, 진짜. 울다가 그다음에 또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엉덩이 흔드는 게, 남자들이 춤추는 게.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면서 미스터트롯 7회까지 정주행했습니다. 와, 너무 잘 봐요.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 씨. 와, 진짜 잘생겼더라고. 보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저는 그 노사연 바램 부를 때부터 와,
이러고 봤는데 바램이란 노래를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불렀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없이 자기를 혼자 키우셨대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이제 부모님께 잘하자 이런 마음이 더 들어서 그 바램 무대가 제일 눈물이 났어요. 인스타그램까지 가서 제가 팔로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지금 푹 빠져 살거든요. 저번 날 라이브 하는데 라이브 가서 댓글은 못 쓰겠고 좋아요만 막 이렇게 댓글 쓰면 뭔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아요만 막 이렇게 누르다 왔어요. 이명호 씨 진짜 팬입니다. 열 팬이에요. 네. 이번에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콘서트 하거든요. 전국 투어 그 콘서트 서울이 확정돼서 저 거기 갈 예정이에요. 피켓팅 하실 분 연락 주세요. 네. 네, 대한민국 원래 피켓팅이잖아요. 네, 피켓팅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너무 진짜 팬이에요. 진짜 미스터트롯 전 첫 노래부터 그 노사연 바램 부를 때부터 뿅 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저는 지금 카페 가입도 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난리거든요. 제가 미스터트롯 오신 거 봤죠? 아니 제가 안 보겠다는데 작가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씨 제가 이번에 미스터트롯 이제 제작진으로 갔는데요, 이번에 하는데 북한 쪽으로 해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게? 아니 저는 트롯을 해본 적 없는데 그래도 한번 와서 봐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 그래요? 갔어요. 가서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이렇게 부르고 왔어요. 진짜로 떨어지죠. 당연히 누구 절 뽑겠어요. 그때 이걸 가서 불렀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후회했잖아요. 인생의 그 미끄럼 길이 발라드구나 나에게는. 그 발라드 때문에 네 오디션까지 보고 떨어졌어요.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작가님들 계속 연락이 와요. 엠넷에서 했던 그 아이돌 학교? 거기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저. 아니,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갔어요. 안 된다는데. 너무 오라니까. 춤췄어요. 핑미, 핑미, 핑미요 했어. 당연히 떨어지지. 안 돼. 연락하지 마세요, 진짜. 되게 저는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화려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트로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눈 그 시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트로트는 보니까. 네,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옷이 너무 잔잔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텐션이. 그래서 옷이라도 좀 밝게, 그게 발랄하게 입고 가면 트로트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트 옷이 또 화려한 옷들이 많잖아요. 그 반짝이 막 이런 유산슬 그 노래도 보면 이렇게 반짝이 옷 되게 많이 입고 하잖아요. 블링블링한 게 뭐 보기 좋습니다. 저는 요즘 제 그 음악 재생 목록 보면요, 다 그 김광석 노래, 네 2000년대 그 우리 발라드, 그리고 2000년대 아이돌 댄스 노래 이런 거 듣고 있어요. 제가 감성이 좀 옛날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금 제 나이보다는 좀 위에요. 그래가지고 제 나이를 속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에 태어난 건지. 우리 엄마가 출생신고 잘못했나 봐요. 그럴 정도로 옛날 감성이랑 좀 잘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옷도 가끔 빈티지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네, 트로트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전 트로트 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거. 사람의 마음을 콕콕콕 찔러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빨려들어간 재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당연히 장윤정이죠. 네, 장윤정 제일 좋아해요, 북한 사람들. 장윤정이랑 홍진영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홍진영의 그 사랑의 배터리나 엄지척 이런 거 북한에서 다 듣거든요. 그리고 장윤정의 초혼, 꽃 이런 것도 북한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트로트를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좋아해요. 저희 엄마는 나훈아, 장윤정. 장윤정 노래 좋아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되게 좋던데, 장윤정 신곡? 북한 사람 이런 거 좋아해요. 시린 가슴에서 달래도 사랑 참 힘드네요. 이 진짜 좋아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아니 앨범 내주겠다는 분이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니 안 될까봐, 망할까봐. 앨범 내봐요? 살 거죠? 우리 피디님 일부러 살겠다고 했어요. 아 근데 그냥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제가 근데 성악을 전공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수의 꿈이 있긴 하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 뭐 맨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까. 아직은 근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대한민국에 요즘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열풍이 엄청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북한 이렇게 불러.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북한 1m 안 뛰어요, 발을. 딱 이렇게 서서. 하늘을 푸르고. 그래, 이렇게 머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요.